네, 그럼 본격적으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는 한국36중학교 하지원 학생입니다. 주제는 학교에 간다는 것은 일상 더하기 무한도전이다 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36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1학년 하지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학교에 간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학교에 간다는 것은 일상 더하기 무한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가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며 우리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며 수없이 많은 도전을 해왔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받아쓰기 시험에서 100점을 받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며 도전하였고 중학교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그 친구와의 좋은 관계를 위해 도전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도전을 하여 성공하였을 때는 하늘을 나는 듯한 성취감을 느꼈고 반대로 실패하였을 때는 캄캄하기만 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도전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고 깨달음을 주는 계기가 됩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어 모둠별로 출전하는 진로신문 만들기 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둠은 신문을 만들기 전에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을 한 후 야심차게 신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문 만들기가 시작되면서 저희 모둠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장래희망을 적는 칸을 만들고 그곳에 각자의 사진을 붙이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한 친구는 의견이 정해지기도 전에 신문지 크기의 자신의 사진을 들고 와 아이들을 당황케 했습니다. 아이들은 야, 네가 그렇게 잘생긴 것 같냐? 라며 말했습니다. 또 처음과 달리 협조해주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충돌이 있고 화해하기를 반복한 저희 모든 친구들은 차츰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있을 때는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었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각오를 되새기며 처음 마음가짐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저희 모둠은 대회에서 1등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일이 있기 전에 모둠 활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저의 생각은 바뀌었고 친구들과 최선을 다해 화합해보자는 저의 도전이 결국 성공하였습니다. 또 친구들과 화합하는 일도 더욱 편해졌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법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문을 만드는 활동을 하면서 혼자가 편하다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중학생인 우리에게 학교에 가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매일 그 속에서 매일을 새롭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제가 긴장해서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박수 한 번만 쳐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박수 때문에 기억이 나는 것 같네요.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혼자가 편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중학생인 우리에게 학교에 가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우리에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그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서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전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많이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학교를 다니시며 저희 이야기와 같이 끊임없이 무한 도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아, 하지원 학생 2부 참가자 첫 번째 발표라서 굉장히 떨렸을 텐데 끝까지 멋있게 마무리하는 모습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5분간의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뽑기를 통해서 질문자를 정할 예정입니다. 흰 공을 뽑는 사람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과연 누가 걸리게 될까요? 벌써 걸렸어요. 네, 2단 학생 앞에 질문자 앞에 질문을 하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응답 순서인 만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단 먼저 하지원 학생의 끊임없이 무한도전하는 자세를 가진 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모둠 활동을 많이 하면서 친구들의 불협조를 많이 겪은 탓에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 질문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받아쓰기 시험에서 피나는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피나는 노력을 하셨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시험을 처음 보고 저의 처참한 시험 점수를 보고 정말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버스를 타고 다닐 때 혹은 차를 타고 다닐 때도 받아쓰기 선생님이 나눠주신 받아쓰기 시험 용지를 꾸준히 보고 밥 먹을 때도 보고 또 학교에 갔다 오면 계속 받아쓰기를 쓰고 엄마에게 듣고 연습하며 피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 정말 멋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공한 경험을 이야기하셨, 신문 만들기에서 1등을 한 성공한 경험을 이야기하셨는데 실패한 경험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제가 중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보게 된 시험에서 저는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시험이라는 탓에 이번 처음을 잘 잡아야지 나중에도 시험 점수를 좋게 얻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도서관에도 처음 가보고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였는데 결과는 제 예상보다 더 낮은 점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패를 맛보았지만 저는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면 그 신문 만들기에서 1등을 한 가장 중요한 계기나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 제가 저희 모둠이 신문 만들기에서 1등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이유는 저희 모둠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기 위해 아이들은 최선을 다했고 분위기가 서로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였기에 아이들이 모두 최선을 다하면 그렇게 신문 만들기를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는 생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요. 그 친구들끼리 좀 막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처음 마음가짐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셨는데 친구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하면서 처음 마음가짐으로 돌아가셨나요? 네, 제가 이때 신문 만들기를 할 때 조장이었는데요. 근데 아이들이 하기 싫다, 나 학원 가야 되는데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라고 말을 할 때 저는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아이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처음에 저희가 다짐을 했던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한번 끝까지 신문을 만들어보자 라는 말로 아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었습니다. 또 신문 만들기에서 배웠다고 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했던 경험으로는 또 무엇이 있나요? 신문을 만들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한 경험으로는 평소에 자신이 그쪽 예를 들어 미술을 하는 능력이 부족한 친구에게 그림 그리기를 시켰는데 그 친구가 잘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 친구에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친구의 능력을 알아보고 그 친구에게 많은 칭찬을 해주고 충분히 열심히 했다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다 보니 저희 조는 나중에 최선을 다하는 조가 되었습니다. 신문 만들기와 같은 어려움처럼 요즘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평소에 요즘에 도전하고 있는 것은 정말 큰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저의 꿈인 의사를 향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다녀와서도 열심히 과학 공부도 하고 제가 어려워하고 성적도 낮은 수학 공부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꼭 의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요즘에 계획을 짜서 아까 여기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해주신 2단 학생에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심사위원분들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질문 첫 번째는 뭐 질문일 수도 있고 농담일 수도 있는데 엄마와 함께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해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엄마가 피를 나게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공포스러웠고요.
두 번째는 성장에 대한 부분들, 성공에 대한 부분들인데 지금 얘기하신 성공이라는 것을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시험은 좀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같이 만든 신문은 1등은 했기 때문에 성공했고라는 식의 어떤 결과에 따르는 성공에 대한 어떤 정의가 너무나 외부적인 형태의 그런 인정에 대한 부분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 생각한 성공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신다면? 제가 이 성공해서 실패했다고 한 것은 점수였고 성공했다고 한 것은 대회에서 1등을 한 것인데요. 제가 여기서 목표로 잡은 것이 친구들과 최선을 다하여 화합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친구들을 배려하고 서로가 행복해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물론 1등을 해서 더 좋은 기분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 성적을 잘 받지 못해 실패했다고 한 것은 제가 목표로 삼은 평균 95점을 넘는 것을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라고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 자체가 너무 높으면 네. 계속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중학교 1학년이고 처음으로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처음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저도 첫 번째 보는 시험이라서 제 능력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를 높게 잡고 시작을 했는데요. 네, 2학년 때 보는 시험은 목표를 좀 제 능력에 맞춰서 잡을 예정입니다. 마이크를 주세요. 무선 마이크. 아름다운 목소리가 안 들리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이 너무 말씀을 잘하시니까 뭐 우리가 할 얘기가 없네요. 근데 저도 부사장님하고 비슷한 질문을 해보려고 했는데 최근에 뭐 읽은 얘기 중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누군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행복이다라고 성공이다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한 거를 읽었던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 비슷한 질문 때문에 내가 다른 갑자기 질문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무한도전 열심히 보시죠. 네. 무한도전 거기서 네, 좋아합니다. 예, 거기 나오는 출연자 중에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누군지 또 왜 그렇게 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당근 국민 MC라고 불리는 유재석 씨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저는 유재석 씨가 당근지 인기가 많고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유재석 씨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유재석 씨는 개그맨 때부터 사마귀 복장을 하고 맨 처음엔 등장을 해서 유재석 씨도 정말 속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유재석 씨를 보면 정말 멋지고 화려하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주제가 이 일상 더하기 무한도전인데 유재석 씨가 그렇게 꾸준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도전한 모습을 보고 유재석 씨를 동경하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직업 희망이 의사. 네. 요새 일부에서도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네. 의사가 왜 하고 싶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의사가 좋아요? 네, 의사가 좋습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의사는 이과잖아요. 그런데 저는 수학도 재밌고 과학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 시간에 더 그 수업을 즐기기 위해 45분의 시간을 더 많이 즐기기 위해 예습도 해가고 복습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좋아하는 일인 의사를 꼭 하고 싶습니다. 예, 좋은데. 네. 제가 받은 정보에 의하면 알파고가 대체할 직업 1위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미래를 잘 네. 예측하셔서 저의 네. 꿈이 정신과 의사여서 말로 상대방의 정신을 치료해주고 싶습니다. 알파고가 못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심사위원분들 질문 감사합니다. 네.